싸우지 않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영상 보시고 뭐 뜬금없이 저희를 만나게 되면 과감 없이 물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팍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박현석입니다. 저는 팍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김대인입니다. 네, 저는 밴드 팍에서 드럼 치는 권범섭입니다. 팍은 이제 올해 10년 차 됐고요. EP 앨범 하나랑 그 다음에 현재 두 장의 정규 앨범 해가지고 총세 장을 내놓고 있는 상태고, 1집과 2집은 둘다그 대중음악상 후보에 노미네이트가 됐었습니다. 예, 수상까지는 못했고요. 예, 그리고 뭐 계속 해외 투어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이 앨범은 그 뭐랄까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게 약간 한국의 그 토속적 무속 신앙 뭐 이런 거와 한국적인 색채를 좀 드러내고 싶은 음악을 하고 있는데요. 2집 앨범 칠가살도 이제 EP 곡소리와 1집 살풀이의 이제 연장선에 있는 그런 앨범이고, 어쨌든 세상의 조금 부조리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런 앨범입니다.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선생님 지금 너무 떨어져 있는데 대신 좀 올려줘요. 다큐가 아니니까. 그래. 자연스럽게 너무 좀 얼어 있어. 왜날 보고 말해? 나 아무것도 아는데. 이번 2집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중간에 그 공백 기간이 조금 있었고 또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기타 치는 김대인 씨가 가이드를 미리 해놓은 거를 뿌려서 각자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서 적지 않은 횟수의 합주 때 맞춰보면서 작업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원래 저희는 이제 합주를 하면서 그 이제 잼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원래 1집이나 뭐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 앨범은 조금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하게 그렇게 시간도 촉박하기도 했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공유하고 합주실에서 이제 디테일을 조금씩 이제 고쳐 나가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곡이 많았잖아요, 그죠? 몇 곡도 지금. 네. 있었고. 곡 작업 총 집에서 한거 아니에요, 형이? 곡 작업은 이제 주로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집에서 좀 했고, 그 다음에 빌드업하는 과정은 이제 합주실에서 했는데, 렌탈 합주실을 이용을 했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2시간 정도 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뭐 녹음을 위해서 준비된 트랙이 따로 있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건 왜냐면은 아니고, 거의 원택식으로 했기 때문에. 합주하면서 이제 조금씩 곡에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음원을 좀 저장해 놓고 그거를 또 이제 다시 들으면서. 우리끼리 이제 공유를 하고 그런 게 아마 데모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그 미리 작업을 해가지고 멤버들한테 보내줬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선까지 작업이 되어 있어요? 아, 그거는 진짜 거의 기초적인 수준인데, 굳이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한60% 정도? 예. 뭐 드럼도 그냥 단순하게 찍고, 베이스라인도 굉장히 단순하게 찍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합주하면서 이제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어쨌든 저희한테, 데모 음원은 이제 합주를 하면서 디테일한 것이 조정된 그 음원이 저희한테는 이제 데모 음원이 될것 같아요. 네. 저희는 형 모습 보통, 그, 저는 이제 그 소나를, 케이크워크 소나를 사용하고, 버전 몇이죠? 뭐였지, 그게? 프로듀서 버전인데? 버전은 잘 모르겠네요. 옛날 거 아무튼. 그거를 사용을 하고, 저희는 미디 쪽은 거의 쓸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이드 음원 같은 거를 만들 경우에는 이제 드럼 같은 경우는 에딕티브 드럼을 사용을 하고, 뭐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에 저희가 뭐 간혹 인트로 이제 아우트로에
뭐 미디를 조금 쓰는 경우가 없잖아 있긴 하는데 거의 저희는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가상악기를 뭐 어떤 거를 말씀드려야 될지 그건 사실 잘 모르겠네요. 있나요? 평소에는 없습니다. 있나요? 없고 저 가사는 이제 제가 쓰는데 곡 제목도 제가 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일단 곡을 다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곡에서 풍기는 이미지와 느낌을 듣고 이제 가사를 쓰는 편이라 가사 쓰는데 또 시간도 좀 걸리긴 합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가사 쓰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 곡 제목 짓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의 한 글자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영어 제목 짓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지만 뭐 이제 해야 하는 과정이니까 뭐 하는데 뭐 따로 뭐 노트 같은 게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럼 여태는 다 가사를 나중에 쓴 거예요? 그렇죠. 다 곡이 완성이 된 이후에 가사를 썼습니다. 곡을 처음 우리가 만드는 과정 자체가 처음에 가이드가 됐든 잼부터 시작을 하든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막바지에 들어갔을 때 아, 이 곡은 이 느낌이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제목과 가사가 붙여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죠. 곡 제목이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는 뭐 한 글자나 두 글자나 뭐 이런 유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그렇게 만드는? 네, 있습니다. 그 사실 그러니까 한글로 지으려고 했었으나 뭔가 조금 더 그냥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게 한자어가 조금 좋을 것 같아서 한자어를 썼고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넓혀놨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사실 영어 제목 짓기가 참 힘듭니다. 네. 일단 보컬 제외한 악기 파트 녹음은 이제 제 개인 작업실 겸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고 보컬은 어디서 했죠? 보컬은 이제 제 친구의 또 그런 녹음실이 있어서 그쪽에서 작업을 했고 제 개인 작업실 스튜디오가 그렇게 넓진 않은데 그래도 거기서 앨범을 한 두 장 이상은 작업을 한 경험이 있어서 경험을 살려갖고 그냥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쉐터에서 나온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기타 그 근본 없는 기타입니다. 사실 커스텀. 네, 커스텀이어서 커스텀이지 네. 왜 근본이 없어. 뭐 아무 브랜드도 없고 출처 불명이고 네. 그 기타를 사용했습니다. 네. 드럼은요? 저는 녹음은 이제 타마 락스타 두형 버전 마호가니 쉘을 사용한 거를 했고 개인적으로는 팍에 들어와서 이제 팀 컬러에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앞에 있는 탐을 제거를 하고 이제 연주하고 녹음도 하고 있기 때문에 킥이랑 16인치 플로어 탐이랑 스네어는 프리미어사의 해머드 브라스 스네어를 썼고 심벌은 전부 사비안 제품을 썼습니다. 그렇게 통일해서 전부 녹음을 했습니다. DAW 같은 거는 큐베이스 10.5를 사용을 했고 인터페이스는 롤랜드사의 스튜디오 캡처라고 이제 드럼 녹음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채널이 12채널까지 인풋이 되니까 그거를 사용했고 마이크는 거의 슈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네. 근데 킥에 이제 마이크를 두 개를 썼고 안에 콘덴서 마이크랑 밖에 다이나믹 마이크 사용했고 뭐 녹음에 따로 플러그인을 넣지 않고 녹음 받아서 소스를 그냥 바로 드렸기 때문에 따로 뭐 첨가한 뭐 플러그인은 따로 없습니다. 모니터링 할 때만 조금 뭐 그 큐베이스 자사 뭐 리버브나 딜레이 같은 거 좀 사용했고 그 외에는 따로 외부 플러그인은 사용은 안 했습니다. 중심이 되는 거는 그 다크글라스사의 BK2가 맞을 거예요. 그게 이제 중심 뭐예요? 이펙트, 무슨 이펙트? 그게 이제 EQ와 DI가 결합된 건데 그 EQ를 기준으로 드라이브 양과 슬랩할 때 부스트 양 그걸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펙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로 이제 드라이브랑 그 딜레이를 많이 사용하는데 딜레이는 DD3를 사용하고 있고 드라이브는 그것도 이제 수제라 이게 뭐 약간 근본 없어서 출처 분명 근본 없는 그런 겁니다. 네. 뭘 쓰시죠? 저는 드럼 같은 경우는 뭐 흔히들 많이 쓰는 심벌이 많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애정하고 또 녹음할 때 반응이 좋았던 게 이제 차이나 차이니스 심벌인데 사비안사의 익스트림 차이나라는 모델인데 인치수가 21인치예요. 라이드보다 큰 이제 차이나인데
그렇죠. 가슴이 뻥 뚫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국에 없거든요, 지금. 구하기도 힘들고. 깨지면 이제 끝장이라, 예.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자, 애정하고, 네, 아끼면서 쓰고 있는, 네, 그런 차이니 심볼. 네. 좋은 기회에 이제 사와서 되게 오랫동안 여러 앨범에 잘 쓰고 있는, 네, 그런 심벌입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그때 하루 아예 날을 잡아서 이제 서빈의 작업실에 가서 녹음을 했었는데, 그때 그래도 꽤 저녁까지 했었지? 한 대여섯 시간 한 것 같은데?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녹음 진행을 한 것 같고. 1차적으로 드럼을 끝내고, 드럼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옆에서 가이드 기타랑 베이스를 녹음하면서 해가지고, 그거 듣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수정 필요한 거는 뭐 다른 날 가서 조금 뭐 한두 시간 더 시간 투자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 기타를 한날 하지 않았어요? 반나절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랬대요. 한 6시간? 6시간? 6시간 정도. 근데 녹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섭이 작업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0원이고요. 예, 보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따로 섭인에서 녹음한 거를 들고 가가지고 이제 친구네 작업실에서 녹음을 했는데 그때 5만원인가? 얼마나 했어요, 시간? 아, 그때 시간은, 아, 사실 이번 2집 녹음할 때 보컬이 제 뜻대로 좀 잘 안 나와서, 한번 갔다가 한 시간 정도 녹음하는데 목이 가가지고. 작업실에서 목이 안 좋았죠.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와서 한 3시간 정도 녹음한 것 같아요, 보컬만. 아, 그 생각해보니까 10만원 정도 준 것 같네. 애초에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목이 쉬어갖고 중단을 했죠. 이 집 앨범의 총 작업이 일단은 악기 녹음은 하루에 끝난 거고. 네. 그리고 보컬은 따로 나중에 또 했다. 네네네. 좋았던 점은 이제 비용이 많이 절감됐다는 게 이제 제일 크겠죠. 이제 아무리 하루만에 한다 해도 6시간이면 2%인데. 서빙에서 했으니까 편하게 아주 그냥 자유롭게 뭐 시간 구애받지 않고 이제 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제 개인적으로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보컬 녹음할 때 이제 제가 목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겠죠. 예. 근데 그 굳이 단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딱히 없네요. 뭐 제 개인적인 단점은 녹음 버튼을 누군가 눌러주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제일 크겠죠. 예. 앉아서 이제 연주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익숙한 뭐 저는 과정이라 뭐 처음이 아니라서. 네. 그거 외에는 이제 비용 절감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디 뭐 레이블이나 소속사 없이 자체 제작하는 팀이다 보니까. 다행히 그러니까 저희는 운이 좋게 이제 섭이가 작업실을 갖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해소됐는데 안 그러면 이제 저희도 레코딩 스튜디오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최소 2%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게 들어갔겠죠.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안 좋았던 점, 그러니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네, 아, 네. 그럼요. 안 되면 다시 하면 되니까. 믹싱은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작업을 했고요.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음원을 멤버들과 공유를 해서 멤버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또 수정하고 또 공유하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지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달 좀 안 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케이크워크 소나로 작업을 했고 플러그인은 그 자체 내장돼 있는 그 플러그인들을 주로 사용했고 제가 최신 플러그인들 잘 몰라서 또 뭐 그냥 많이 쓰는 뭐 컴프나 EQ 뭐 리버브 뭐 그 정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했으니까 비용은 0원이고 전기세 정도. 뭐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조금 안 걸린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게 한 달이 틈 나는 대로 그냥 틈틈이 한 거니까. 네. 약간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완전히 거의 그냥 픽스된 데까지. 그리고 이제 다들 친구들이 피드백이 그렇게 막 까탈스럽거나 그러지 않아서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려웠던 점은 전혀 없고 저는 늘 믹싱할 때마다 재밌어서 그 원하는 사운드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지점에 도달할 때 쾌감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았고 딱히 뭐 단점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재밌게 합니다 늘.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믹싱을 했다는 거? 아무래도 피드백하기도 훨씬 더 편하고 그때그때 바로 서로 공유하는 뭐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일단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요. 장점밖에 없죠. 저희 마스터링은 업체에 맡겼습니다. 그 소니 코리아에 의뢰를 해서 마스터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집도 소니 코리아에서 마스터링을 진행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흡족했던 기억이 있어갖고 2집도 같은 분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정도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유통사는 미러볼 뮤직인데 저희가 녹음을 다 끝나고 발매일을 잡았는지 잘 기억이 애매한데 저는 믹싱 끝내고 하지 않았을까요? 음원을 보내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믹싱 끝나고 믹싱 단계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음원을 미러볼에 전달을 해서 그때 그 발매일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발매일에 얼마나 한 몇 달 전 정도일까요? 발매일 기준 두세 달 전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앨범 디자인은 이제 제가 늘 하고 있는데 이번 앨범도 역시 제가 직접 했고요. 이번에는 그 아이패드로 프로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이제 손으로 그렸고 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 파일을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포토샵에서 이제 채색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음반 제목이 칠가살이어서 뭔가 이렇게 조금 그 의미에 어울릴 만한 아트웍을 좀 구상을 했고 따로 뭐 영향을 받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뭔가 지옥도 같은 거를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기 때문에 뭐 좀 오래 걸렸어요. 한 달 정도 걸렸고 그 그림 밀도가 높아서 비용은 어쨌든 빵원이죠. 네. 저희가 늘 자주 애용하는 엠테크라는 회사에서 진행을 했고 총 500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기본 주얼 케이스에 이번에는 부클릿은 12페이지였나 정도 되는 이제 북 형태로 돼 있는 것으로 작업을 했고 종이도 꽤 좋은 종이를 사용해서 비용이 120, 13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앨범 뮤직비디오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 앨범에 있는 아트웍을 가지고 다른 분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이 이제 그걸 소스로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만들어 주신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또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그분의 그 단편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게 있어서 그 영화가 저희의 언제 어떤 곡하고 굉장히 좀 어울릴 것 같아서 그분한테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 음악에 맞춰서 새롭게 편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작업을 진행한 게 있어서 실제 저희가 이제 촬영한 건 없고 이제 애니메이션 한 편이랑 이제 기존에 영화 편집 작업이 되어 있던 단편 영화를 활용한 재편집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제 지인들이고 그래서 그냥 아름아름 뭐 부탁을 한 거죠. 좀 해주지 않을래? 그렇습니다. 네, 그 두 분 다 지인이라서 사실 두 분 다 돈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소정의 작업비를 드렸어요. 많이는 못 드리고 그래서 한 분은 50만 원 정도 드렸고 한 분은 30만 원 정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작업 양에 비하면 굉장히 터무니없이 적은 비용이죠. 네. 녹음부터 시작한 거면 세 달 정도? 띄엄띄엄. 세 달 정도 걸린 것 같고. 뭐 저희가 들어간 비용은 이제 주로 이제 마스터링 비용이랑 프레싱 비용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뭐 뮤직비디오 비용이 있을 텐데. 요거 세 개를 얼추 하면은 300원짜리? 400? 300, 400 사이인 것 같고요. 그 비용은 저희가 이제 밴드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모았던 공금이 있는데 그 공금으로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과정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소속사 없이 매번 앨범을 전에 팀에서도 만들어 왔었고 하다 보니까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굳이 꼽자면은 이제 모든 걸 우리 스스로 다 조사를 하고 나서서 해야 되고 대신해주는 사람 없이 우리끼리 다 이제 발품 팔고 손품 팔아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굳이 단점을 꼽자면 네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면도 이제 우리끼리 모아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굳이 저는 꼽자면은 단점은 그 정도인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전 소속사 있는 상태에서 뭐 그 회사에서 얼마나 알아서 해준지 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뭐 그냥 무료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거라고 추측은 되지만 그래서 뭐가 장점이고 솔직히 그 소속사가 있다고 해서 뭐가 편해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소속사 없이 항상 해왔기 때문에 그게 없어서 보람이 있다기보다 항상 보람 있고 의미 있었던 앨범이었고 그래서 딱히 지금 뭐 전제가 소속사 없이 해서라기보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항상 보람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과거에 소속사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물론 다 장단이 있습니다. 근데 소속사 없이 앨범을 만드는 게 일단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좋고 뭐 눈치 안 보고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리함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 요즘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인디 밴드라 할지라도 대부분 이제 소속사나 레이블을 끼고 해서 이제 통제가 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우리끼리 아이디어를 모으고 의견을 모아서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해외 투어를 가면서 해외 뮤지션 친구들이나 그 나라 음악 팬들한테 설명을 할 때 아 이거 아무 그거 없이 우리끼리 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놀라는 걸 보면서도 한편으로 진짜 그런 게 뿌듯하지 않나. 네, 우리 스스로 읽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에 굉장히 이제 가장 보람차고 의미 있다면 네, 이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앨범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유통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해보면은 온라인에 여러 채널들이 있어서 밴드캠프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유통도 뭐 굳이 유통사를 통해서 할 필요도 없는 시대인 것 같고 그래서 내 음악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채널들은 많아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려줄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럴싸한 유통사를 통해서 내 앨범을 발매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게 좀 힘들더라도 다른 채널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비용도 가장 큰 문제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텀블벅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제작비를 충당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앨범을 만들어 놓고 자기 음악에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꽤 제가 많이 목격을 해서 저작권이나 그런 실현권 같은 거를 꼭 잘 챙기셔야 할 것 같고 싸우지 않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같은 얘기라 근데 뭐 조금 덧붙이자면 오래 하려면 뭘 하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 유통이나 그런 거에 어떻게 하면 뭐 회사에 들어갈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냥 작게나마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시는 게 아마 좋은 음악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다 비슷한 의견이고 하시고자 하는 거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더 발전적인 방향을 갈지 같이 연구하시면서 음악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했을 때 가장 행복한 네, 음악을 만들어 가시면서 스스로 뿌듯하고 남들에게도 뭇듯한 그런 음악을 네, 가감 없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가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뭐든지 자유롭게 그냥 부딪히고 진행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뭐 뜬금없이 저희를 만나게 되면 과감 없이 물어봐 주세요. 개인적으로 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제 머지않아서 또 다음 앨범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다른 앨범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서 아 이랬구나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뭐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가 지금 밴드를 막 혹은 음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저희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또 다른 영상에서 새로운 팀들이 우리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른 유통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런 영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이었습니다. 안녕. 이거 끝이에요. 닫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다시 해도 되고 그냥 넘어가고 너무 넘어가. 뭐 어때? 화이팅. 화이팅.